시기 급변하는 산업 환경. 우리 사회는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로 바뀌면서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 중심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이 바로 기술 지식. 21세기의 경쟁력이자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기술 지식의 현장에 실용적인 기능으로 인생의 성공은 물론 기술 보급 완성에 기여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기능 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노력 없이는 결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단어일 텐데요. 이런 노력과 열정을 통해 더 나은 삶,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능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 역시 평생 이런 노력과 열정으로 성공이라는 정상에 우뚝 선 기능인입니다.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부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크고 작은 부품들이 일정하고 정밀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요한 틀이 필요한데 이 틀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금융산업이다. 금융산업의 1인자, 자랑스런 기능 한국인 용선정밀 서영범 대표. 도전하는 오늘이 있기에 밝은 내일이 있다고 믿으며 기능인의 삶을 개척했고 성공이라는 가치를 실현해냈다.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위치한 용선정리. 다이캐스팅 부품을 생산하는 이곳은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었지만 직원들의 열정으로 그 어느 여름날보다 뜨거운 분위기다. 다이캐스팅 부품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용선정리는 혁신적인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25억이라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용선정밀의 성공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한 다양한 특허 출원과 중국 등의 세계 시장을 향한 판로를 마련하고자 하던 남다른 도전 정신이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서영범 대표를 자타공인 금융업계의 1인자로 올려놓는 원동력이 되었다. 끊임없는 그 연구 개발로서 다이캐스팅 부품 국산화를 실현해냈고 최고 품질의 정밀 부품 생산으로 산업 발전은 물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큰 기계 부품 분야의 국산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되며 47년 금융 외길 인생의 절정을 맞게 된 서영범 대표. 그가 처음 금융산업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1961년, 14살의 앳된 나이였다. 1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동생들 이제 부양도 해야 돼갖고 이런 그런 찰나에 친구 형님이 신성군구에서 계셔가지고 저를 인도해서 제가 글로 가게 된 거예요. 신성군구에. 아버지를 여의고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섰던 서영범 대표. 지인의 추천으로 근처 공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기술을 배워 꼭 성공하리라는 굳은 다짐으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야, 이거 왜 만져? 아니, 처음 들어놓고 이게 뭔지 알아? 기계를 만들 수가 없고 잔심부름이나 해야 되고 뭐 우리가 보통 한 2년 정도를 해야 뭐 진짜 기계를 맡기고 이래요. 인원이 넘쳐나다 보니까 기계 잡기가 힘들었죠. 영범 역시 잔심부름으로 공장 일을 시작했지만 그 누구보다 더욱더 열심이었다. 그는 자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배우게 될 날만을 기대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